이솝 우와 양치기 소녀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살았다. 시사 토크. 네, 주말을 보슬비가 겨울을 알리는 네, 겨울을 알리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시사 토크 긴급 헌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활기찬 주말 되시고 네, 시사 토크 긴급 헌정 방송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군규 시장의 이제 그 직권 예, 지금 3년 차를 넘어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자, 내년 후년 초반기에 이제 그 내년 지나고 후년이면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자, 취임식 날 그 세명대 관련해서 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이제 세명대가 안 간다.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짓말이 아니냐. 자, 세명대 관련 그 이전 해명 기자회견에서 예, 제천의 그 기자가 예, 질문했을 때 예, 그런 바 없다. 이군규 시장이 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또 밝히면서 예, 거짓말 파문이 또 있습니다. 거짓말 파문. 또 이후에 예, 소소한 이제 거짓말.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예, 선거 법 예, 관련해서 예, 의병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도 작은 거짓말 들통이 났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짓말 늑대가 나타났다. 가장 큰 늑대가 나타났다. 네, 이것이 이제 진실이 될 것인지 예, 그 공약 사항 중에 이제 그 대기업 유치.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대는 안 했겠지만 예, 기대는 안 했지만 그 이군규 시장 본인이 그 공약을 내걸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예, 벌써 예, 후반기 접어든 정권 후반기에 예, 시민들에게 예, 이렇다 할 해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 사과 기자회견을 빨리 예, 해야 된다. 사과 기자회견.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못하지만 뭐 국수 공장이라든가 라면 공장 하나는 뭐 유치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아니면 라면 공장이 안 되면은 어디 뭐 대기업 유치 계열사 주유소 저유소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이건 빨리 그 입장 표명을 해야 신뢰성을 갖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며칠 전에 이제 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 2시간 이상 그 시민단체에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 그 서로 그 말들이 오가면서 이군규 시장이 자리에 안 나오고 이 정책 관련한 내용이 오고 가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다. 특히 이제 이군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측정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성과 등등 평가를 거의 뭐 낙제 수준으로 서로 매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군규 시장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지적했지만 이 비상시국에 이제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그 촛불 물결이 이르면서 이군규 시장도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서 뭐 집회에 참여하고 이랬는데 한간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박람회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고 또 뭐 이재명 저 성남시장 있는 그 성남에 가서 뭐 사진전도 뭐 개최하고 그래서 예, 이군규 시장의 또 그 촛불 물결에 예, 편승, 예,
편승해서 또 어떤 그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을 닮아가려면 이재명 시장은 그 노선이 확실하다. 노선이 확실하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양반은 그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그 수렴 그리고 이런 단체가 주최하는 이런 작은 행사에 꼭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이다 발언, 사이다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걸맞춰서 이제 군소 매체, 인터넷 매체 언론들이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을 조명해주면서, 자, 이재명 시장은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규모 언론하고는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지상파라든가 이런 방송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띄워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매체들의 활용도가 높고 인터넷 기자들하고도 소통, 군소 매체, 업체, 시민 단체, 그리고 각 사회 단체의 애로사항, 그리고 청년들의 어드바이스, 또 희망사항을 듣는다. 자, 그리고 노인들한테도 노인들의 그 애로사항을 듣지. 그냥 뭐 관광버스에 뭐 어디 여행 보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근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의 그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려면 이런 기본적인 밑바닥, 자, 시민이 주인이고 말로 그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어느 정도 50%는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노선이 확실하다. 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또 시정 질문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 모양,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근규 시장의 행동,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속속히 짐 들어가고 있다. 네, 제철 씨가 겨울철 대비해서 이제 폭설 내리는 눈치우기 훈련을 했다. 자, 제천 시민 내년도 예산 이럴 거면은 하지 말라 그래라. 자, 한방박람회가 제천시 12로 거의 제천 12로 거의 다 해서 불만이 많다. 특히 이제 충청북도가 돈을 얼마 내지도 않고 생색내기 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이근규 시장이 이시종도지사와 같은 정당임에도 어떤 그 좋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또 지적입니다. 자, 이근규 시장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그 인사말을 뒤늦게 와서 시민들을 기다리게 하고 사과 인사말도 안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보도,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제 돈이, 사실상은 이제 돈 운영비가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자, 제철 씨가 강하게 지금
반박 자료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정질문에서 김꽃님 의원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 제보를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같지 않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보인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지금 집권 3년차 동안 특별히 융합이 되거나 화합이 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고 결론적으로는 수치상으로든 또 느낌상으로든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우리 시민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것도 다 성장의 과정이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지역의 또 언론 열심히 다니는 현장을 다니는 또 기자들이 또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그나마 실수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고 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제천은 희망이 있다. 이런 면에서 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깨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 주저리 주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자 이군규 시장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세계적인 인터넷 방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